흰머리가 이제 시끄디끗하네. 아, 난 너무 많아요. 염색해? 형 했어? 염색은 안 하는데. 안 한다고? 응. 진짜로? 어. 어, 이 형 왜 이래? 아, 근데 많이 늘었어. 새치가. 염색 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네, 조금. 아, 근데 많이 늘은 거야, 이게. 안 했어. 누가 봐도 염색한 색깔이야. 염색한 예. 까망이야. 예. 뭐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뭐 우리 큰형 같은 경우는 뭐 허해, 머리가. 근데 모르겠어, 나는. 콩 잡아낸 많이 먹어서. 검은 콩이잖아, 이게. 검은 콩 때문인가 보다.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아, 뭔가. 검은 콩, 오빠 어렸을 때 드셨을 거 아니야. 실제로 검은 콩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어. 그래서 먹잖아요. 와, 오빠 운동해요? 이 형은 늘 운동하는데 뭐. 오빠 운동이 아니라 달리기랑 등산이잖아. 아니야, 근데 되게 요즘 다양하게. 다양해, 오빠? 응. 웨이트 해, 웨이트? 어, 그럼 웨이트도 하지. 너는 왜 혜진이 형이 웨이트 한다고 그렇게 피피 웃더라, 너는? 아니, 기다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웨이트. 알지, 레전 오빠. 운동하는 거 아니, 당시. 근데 나는. 맨날 그, 나는 죽골도에서 뛰던 것만 생각하지. 나는 주가 유산소야. 아, 진짜? 어, 근데 이게 몸에 붙은 지가 난 한 30년 이렇게 된 거야. 진짜요? 우리 젊을 때도 뛰었어요? 그럼. 형 몇 킬로씩 뛰지? 보통은 한 7킬로고. 형 옛날에 강남에서 뛰어가지고 연남동인가? 거기 그 돈가스집인가 뭐 거기에서 만난 적 있잖아요. 형 한번 만난 적 있어. 가게 옆에서 맥주 그래, 먹고 있는 게 누가 어, 누구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그래서 누가 저기 혜진이 형이 아니 대낮부터 맥주 마실 거면 뭐 뛰었어. 아, 그 띄운 다음에 먹으면 또 아니 그러니까 몸한테 덜 미안한 거지. 어? 그리고 어, 나 먹어도 되잖아. 아, 이 정도 운동했으니까 익숙해지게 되는구나. 숨이 헉헉할 정도로 뛰어야 되는 거야? 에이, 당이 뛰는데 어. 그럼 숨아. 또 참던지 그럼. 저는 빨리 걷는 건 걷겠는데 뛰는 게 너무 근데 있잖아. 어. 나나 대주 같은 경우는 그게 몸에 붙은 사람이라 그러고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걷는 거래. 아. 그냥 걸으면 안 된다며. 천천히 빨리 걸어야 돼. 터덜터덜 걸으면 또 안 된대. 맞아 맞아. 어. 그러면은 별 진짜 효과 없고 어. 빨리 걸어야 돼. 그래서 이제 땀이 날 정도가 맞아 돼. 맞아. 땀이 나야 돼. 어. 그거 하고 뭐 이제 자전거도 가끔 타고 어. 수영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 그러니까 이제 질리지가 않는 거지. 아 로테이션으로 그냥 도는구나. 아, 요즘 테니스. 또 뭐 아, 테니스 그렇게 재밌어요? 오 테니스 재밌어. 아니 나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아 그러니까 원래 내가 테니스를 조금 배웠다가 엘보가 왔어. 아 엘보 브라더. 다 엘보야 거의 승원이 사실. 그래 그만뒀었는데 요즘 또 다시 하는데 땀이 재밌어요. 재밌어.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재밌으니까 그래. 운동 효과도 있고 그거 다 그 얘기 하더라. 네. 어. 그 난 아침에 배우거든.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그러면 막 다 져서 그런 가끔 이제 그분들하고 가고 점심 먹으면서 정착지는 정착지. 아 근데 좋아. 아 그래도 좋아. 꿀맛이겠네. 아 근데 형, 눈이 약간 충혈된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술 먹었지? 아 술 먹었는데 지금 뛰고 와서 그럴 거야. 아마. 얼마 먹었어? 어제 올랏? 올랏? 드랭크 올랏? 몇 시까지 먹었어? 아, 12? 12까지 밖에 안 먹었어? 응. 몇 시부터 먹었는데? 일찍 안 주면 건강해. 건강해. 형 시력 좋죠? 아, 시력이 근데 확실히 노화가 어. 시력은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뭐 노안이 있고 어, 루테인 좀 드려? 에이, 루테인도 먹지. 그래? 이미 먹고 있어. 뭐 아스잔탁 뭐 그런 것도 먹고 그래. 아니 서진이 형한테 전화하면 아니면, 바로 보내줘. 서진 씨 요즘 뭐 하나? 아우 오빠 서진 오빠 개인 일이 엄청 바빠. 맨 놀러 다니고. 미국에 거의 지금 뭐 보러 다니고 뭐 그런 거. 하고 보러 다니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쇼핑도 막 혼자 삶을 너무 누려. 늘 이미. 어 그게 맞나 봐. 근데 나는 내 친구가 거기 살거든. 텍사스. 뒤지는 줄 알았어 정말. 더워서? 아니 너무 할 일이 없었어.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도시가 좀 가까이 있더지. 여기 살아 버릇해서 그런가 봐. 형도 역시 시티맨? 시티보이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근데 중간이었으면 좋겠어. 아 약간은.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그 뭐 자연만 있는데도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아 내가 일을 좀 줄이거나 이제 좀. 쉬면서 하게 되면 어디서 살아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가 있어 따로 지금이 딱 좋은데 난 알아 응? 뭐 스위스 아 나라 외국 아니 나 아니 외국이든 없어. 어디든 막 분위기만
살고 싶은 데는 그냥 한국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이 좀 나가 있고 싶지. 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거는 8대 2나 7대 3인 것 같아. 여기가 8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1년 중에. 나도 저런 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배 있는 몸에 배 있는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 그거 알려줘. 형 가끔씩 가는 데 작품 끝나면 스위스 갔다 오잖아요. 그럼 형의 스위스 하루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민박집 같은 데 가나? 형 뭐 맨날 가는 거지. 내가 지인이 좀 그런 민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묵는데 일어나면은 아침에 무조건 뛰어. 그 호숫가. 일어나면은 계란밥. 간장 계란밥? 미치겠다 오빠. 외국인이니까 그게 제일 좋아. 간장만 들고 가면 되니까. 너무 맛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간장 계란밥. 너무 맛있어. 그걸 먹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나 먹고 그러니까 뭐든 하나 먹고 이렇게 뛰는 거지. 뛰면 땀이 쫙 나잖아. 그러면 진짜 거기에 그 호수에 이렇게 너무 좋다. 진짜 예술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이에요? 아, 이 빙하물인데. 그러니까 거긴 수영하다가 그냥 먹고 아, 어떻게 연기를 잘해 오빠. 방금 물 먹는 연기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그런 다음에 자 그런 오전이 끝났어. 들어와서 이제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울이면은 거기 스키장.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가지. 그러거나 아니면은 겨울이 아니면은 어쨌든 움직여 산을 가서 트레킹을 하든지. 몇 킬로나 돼? 슬로프가 얼마나 돼요?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타면은 타고 내려가잖아. 이태리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슬로프가 있어. 거기 엄청 가죠 스키트로. 그래서 탁 내리면은 진짜 제일 높은 데야. 진짜 알프스가 다 보이고. 그래서 근데 되게 위험한 데도 있고. 상급자 코스겠다 봐.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뭐 호텔 같은 게 있거든. 거기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 편이지. 그러고 저녁 때는 이제 거기 조만한 마을이니까 뭐 스테이크 집이나 식당들도 있는 마을이야. 한식당도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한잔 하고 들어와서 하고 쉬고. 네, 완벽한 하루다. 최고다. 그 주로 그냥 운동 쪽인 것 같아. 나는 계속 걷거나. 나는 거기 어디 가서 뭘 막 이렇게 보는 편이 아니라 보러 댕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한 달 살기에 최적화된 루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느 그 만약에 펍을 갔어. 펍을 갔는데 뭐 생소했던 그 직원이 나중에 이제 단골처럼 긴 얘기는 못하지 그냥. 마이클 뭐 서로 친해져갖고 어제는 뭐 했어? 그러면 너 어디 갔었어? 뭐 어쩌고 그 정도? 그래서 계속 길게 말 시키면 못 들은 척하고. 하지만 그런 난 그런 생활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익숙해지고 그래갖고 거긴 진짜 할게 없거든. 근데 큰 마트 같은 게 있잖아. 너무 좋지. 뭐더라? 쿠비든지 뭐 하여튼 그거 많다. 있어. 그런데 가면은 애껴서 봐. 한 번에 또 다 볼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요 칸만 뭐가 있나. 왜냐면 그거 다 할 것 같아. 다 해버리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일 와서 또 옆 칸 봐야 되니까. 꼼꼼하게 요렇게. 야, 그게 한 달 살기에 아껴서 노는구나. 아껴서 보고. 아 오빠 요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랑 오빠가 다 하고 있다. 난 지금 너무 스킬을 배우고 싶어. 근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Just do it. 그래. 그 말이 정말 잘 지은 말이야. 나 지금 형이 Just do it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Just. 우리 지금 나도 Just에 너무 지금 살 쪘다니. 괜찮은데? 아니 너무 괜찮아 이거? Just do it. 아 너무 로망이다. 나이까. 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나이까. 아니야 진짜야. 그 말 좋지 않아? Just do it. 그냥 해야 돼. 맞아. 이거 저거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치, 더 그래서 있잖아 그런 말이 있어. 산을 가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면 벌써 반이 해결된다. 뭐라도 해라. 딱 신발을 신으면 끝이야.
벗기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딱 무슨 생각이 들 때 그냥 신발부터 신어. 그런다 신발 신고서 그 현관에서 고민을 하든지. 어?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하다. 15야 캠페인. Just do it. 나이카. 카피 나이카. 카피라이트. 아 진짜로. 아 진짜야.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래갖고 병 얻으면 뭐해. 맞아. 그래, 맞아. 그렇잖아 솔직히. 진짜로. 맞아. 이러다가 병 얻으면 끝이야.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해서 조금 빼서 스위스도 가고 어? 북한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캠핑도 하고 그래 그래 물론 그런 욕은 얻어먹지 뺨맛이 가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뺨 맞더라도 뭐 그런 데서 가 다니고 그래 맞아. 즐겨야지 뭐 근데 진짜로 저... 삼시세끼에서 뭐 후회되는 공부가 이런 건 없어요? 왜 했을까? 삼시세끼는 후회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정말로. 재밌지. 나는 할 때 아, 너무 재밌었어. 막. 그럼. 우리 추운 겨울에 한번 섬에 가면 안 돼. 나는 겨울 섬이 너무 좋아. 그거 좋다. 어게인. 어게인 만제도 해서. 아니 승원이 형도 만제도에 대한 추억을 엄청 얘기하더라. 환경이 우리가 처음이었으니까. 아 그렇지. 소뚜껑 달라가고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아. 난 혜진이 형 에피 중에 그거 제일 재밌었는데 뱅크를 만들었어요. 아. 피시뱅크. 낚시가 안 되는 날이 많으니까 있을 때 챙겨놔야 된다고. 그래 그래. 어떻게 그냥 놀이야 사실. 맞아, 맞아, 맞아. 놀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맞아, 그게 로망인데. 그게 오빠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거를 대중도 좋아하기도 쉽지 않다. 맞아. 근데 그게 딱 맞았어. 그게 너무 좋아. 거기 생계가 빠져서 그래. 판타지잖아. 판타지. 아, 말, 그거 되게 중요해. 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봐 아, 오빠. 생계가 빠졌다라는 아. 건 너무 중요한 얘기다. 버리하고 다 살아있나? 아,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잘 키우고 있어. 네. 어, 진짜? 우리 끝에. 네. 버리랑 아. 산채랑. 산채도 잘 살아. 아직도. 어, 진짜? 아, PD 작가들 다 너무 잘 때리고 있어. 버린 진짜 버리는 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어 진짜 산채는 이제 나이가 그러면 아홉 살이면 산채 여덟아홉 살 걔 완전 그때 애기였잖아 그렇긴 했다 아우 그 작가나 어쨌든 PD나 그 참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 게 걔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그 가공이 와 난 진짜로 놀랬던 게 어딘 줄 알아? 홍합 따러 갔을 때 어 저 정말 차 선수가 자다 무호흡증이 있어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걸 자막을 호화를 붙인 거야. 와 그래서 야 크리에이티브하지 오빠. 너무 크리에이티브. 어, 나는 그거는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해. 와 당연하지. 어. 그리고 야. 진짜 산채나 그런 애 이 구역에 뭐는 나지. 와 이런 게 오빠 그거 다 기억하시는구나. 본방을 다간 거야 본방. 아 나는 그런 게 너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것도 이 소스나 1차 재료가 좋아야 맞아. 아이디어 더 많이 나나 봐. 아 여기 이 사진이 있어. 이건 스페인 아족 때. 오. 형 그때 이, 한참 이, 발명할 때. 아. 와이파이 발명하고. 와이파이. 이거 다 갖고 있어. 오. 아 아유 참. 이케요. 진짜 요 스페인 아족 끝나고 나서 이케요 때문에 이케아에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저희 그래서. 이게 이케아가 원래 협찬을 안 한대요. 근데 처음으로 나도 그거 해놓고 참 재밌다 생각했었어. 이케요? 해놓고 뿌듯했구나. 어. 해놓고 야 이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거. 어. 아 그것도 있었는데 위생업체인가 청소업체인가 세수꼭? 세수꼭. 그것도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아 이 형 말장난 아 말장난 너무. 달짝 찍은 애죠 오빠 제목이. 네, 아 되게 독특하다 제목. Little bit sweet, yeah. 그러면 작품도 지금 또 찍을 작품들도 좀 정해져 있어? 바로 또. 야, 오빠 완전 다음엔 뭐야? 멜로야, 뭐야? 스릴러. 아니, 다 그런 거 아니고 검사. 검사? 테스터.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농담이고 진짜 검사. 아 범인 역할도 했다가 검사도 했다가. 다예요. 뭐 왕도 했다가 뭐 거지도 했다가 좀. 그동안 받았던 거 아직 확 잡아 족치려고. 그 서러움을. 찢어봤던 거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막 찢어봤고 아주 악랄하게 쫓아다니려고. 아니 공조에서는 오빠가 형사였잖아. 그건 또 형사였어. 아, 이제 검사로 갔네 이제. 아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그런 게 들어오긴 했었어. 근데 안 했는데. 진짜? 오빠가 대통령이면? 아니 아니 이건 쓰지 마 어디. 그거는 이거 좀... 이거 안 쓸게. 왜 한다 그랬어? 왜 안 한다 그랬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왕은 맨날 거니까. 이걸 내가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쓸 수 있겠다. 아, 여기만 가운데 빼고 쓸게. 쓰자. 스스로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거는 좀 해진아. 오. 해진아. 알았어. 어? 너 가만 있어. 아유. 그래갖고 이제 진짜로 좀 생각을 해봤어. 아 완전 와닿는다 이거. 형이 형 자신을 이렇게 워워 시킨 거잖아. 너 확 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배역이 들어오면 진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내가 이 역할을 했을 때 과연 이 역할을 이해를 해줄 것인가. 아 사람들이? 보는 대중들이. 납득해줄 것인가. 아무리 내가 설득해도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 공포 갖고 아까 얘기했던 거. 많이 생각을 해. 아주 생각 안 하는 것도 있지. 양아치 이런 거. 아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아 인물 분석이 뭐가 필요해. 자 가시죠. 아 그런 역할은 출근할 때도 형 발걸음이 가볍게 돼. 괜히 뭐 입력이 다 돼 있지. 아 너무 웃겼네. 진짜로 많이 했거든 예전에. 주유소 사건. 나는 그걸 되게 싫어했어 그 단어를 양아치라는. 아.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였어. 뭐 진짜 주유소 사격 사건 노래. 뭐 넙치.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런 역이 들어오면 좋은데 늘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때 옛날에. 연극판을 떠나서 영화를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나? 아. 그래갖고 다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아 잠깐만. 네. 아 잠깐만. 네네네. 네네. 아 예예예. 예예.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바로 또 전 문자를 드릴게요. 아 엄청 바쁘네 봐. 아 근데 그 얘기 나중에 하자. 아 무슨 전화야? 형 몇 시까지 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형 편할 때 가시면 돼요. 어 우리 분량 다 나왔어. 네. 왜? 통장이거든. 통장? 통반장 할 때 통장? 어 빌라야 좀 좀만 안 되냐 돌아가면서 그. 해야 돼 통장을 하고 반장을 하고서 지금 형 차례구나. 근데 알 순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야, 지가 뭐라고 시간 없지? 같이 그냥 주민인데. 네. 아, 그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월 되면 이제 경비 아저씨 월급 줘야 돼. 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 건의사항 들어오면서 뭐 옆동에서 전화 와가지고 왜 그쪽 동은 왜 전지를 안 하냐. 나무 자르라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어떨 때 막 작품 영화 찍어야 되는데 뭐 외우고 있는데 지붕 어떻게 할 거냐. 아, 재임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어, 뭐, 꽤 길네. 꽤 길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 오빠는 오빠는 일상 연기를 못할 수가 없겠다. 너무 붙어있다. 삶이 너무나 리얼하다. 그럼 지금 몇 번째 한 거예요? 통장은? 처음이에요? 나 이제 넘겨주는 거야 지금. 그럼 또 옆집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옆집. 아 지금 인수인계 기간이야? 야. 1년을 잘 버텼네 형은 그럼. 아이고. 크게 욕먹은 일은 없어? 없었어? 그런 건 없네. 원체 또 총명하니까. 주민. 아. 낮부터 술을 먹으니까 하루를 길게 쓰는 거 같아요. 그럼 두 배로 사는 거야. 정말 전형적인 술꾼들의 얘기다.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아. 형은 오늘 저녁, 저녁 술은 누구랑 먹는 거야? 들어가는 길에 이자카야 들려서 이자 좀 까고 그래. 아 이자카야? 어. 이자카야? 이자카야. 아 이자카야. 아 자꾸 이런 거 물들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지. 아유 그래도 재밌게 있다가네. 네.